신세계 그룹이 SSG.com 지분 인수를 위해 일종의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한 결과 이마트 등 신세계 그룹이 국내 주요 증권사들과 함께 검토 중인 외부 재무 투자자들 보유 지분 인수 방안은 7%대 고금리를 적용한 자본 돌려막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방식의 돌려막기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때문에 위기에 빠졌던 신세계 건설이 6,500억 원 규모의 신종 자본 증권을 발행해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난 것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 신세계 측은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SSG.com 지분의 신규 매수자를 찾기 위해 관심을 보이는 복수의 투자자 후보군들과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이라며 구체적인 신규 투자자나 투자 조건은 정해진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이마트는 신세계 건설의 신종 자본 증권 발행에 자금 보충 약정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신세계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증권사와의 인수 협의는 SSG 인수 기업을 찾을 수도 없고 지분을 매각할 생각도 없기 때문에 보완에는 일시적인 돈 돌려막기라며 결국 이마트와 SSG.com의 합병으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신세계 그룹은 증권사와의 합의를 통해 SSG.com FI 지분 문제를 수면 아래로 보내다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마트와 SSG 합병을 선언할 예정입니다.